임치 계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선 이제 임치를 이렇게 위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탁을 받은 사람, 수취인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대표적인 임치 계약은 그 창고에 이삿짐이라든지 어떤 이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계약.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이사 일정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아니면 일정한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큰 그런 물품들을 한 곳에 비라든지 눈을 피해서 이 창고 속에 이제 또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을 때 임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관을 위탁하는 사람이 이제 임치인이고요. 그 임치를 받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창고업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수취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수취인이라고 된 경우도 잠깐 볼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 임치라고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면 임치인, 수취인 이렇게 이 한자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취인은 어떤 그 급부를 해야 되는가? 이 계약을 통해서 수취인의 의무가 무엇인가? 보면 금전이라든지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 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정한 그 약정한 시간이 지나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 든 창고 안에 든이 내용물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임치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 급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무가 있고 또 애초에 이제 이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우선 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임치인의 행위가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취인이 그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겠죠. 이 내용물들을. 그 다음에 반환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괄호로 이제 묶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임치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유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앞서서도 살펴본 위임 계약에서처럼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그 보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규정에. 그래서 이제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할것 같으면 이때 이제 괄호로 묶었죠. 그래서 보수로 지급하면 이제 유상인 임치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환하면서 이 보수를 보통 이제 지급을 보통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요런 순서로 임치 계약이 보통 이제 성립이 되겠죠. 693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요.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임치의 의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사자 일방 임치인입니다. 상대방 수취인 이 사람에 대해서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이것의 보관을 위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알겠다. 내가 보관하겠다. 이런 승낙을 통해서 이 계약은, 임치 계약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